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김천 가는 쪽입니다. 해마다 한 번씩 오는데요. 최근에 하천 공사를 했나 봅니다. 옛날하고 완전 다른데요. 여기에서 힘줄섭도 나오고 다양한 수석들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청석처럼 보이지만 포도석입니다. 원래는 변화가 좀 닮았죠. 사이즈가 너무 크고요. 이렇게 밑바탕이 반듯해서 정원석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될 수는 있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가야겠죠. 위에 또 멋진 녀석을 제가 세워두었습니다. 보시면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힘줄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석처럼 보이지만 이런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자연이 그림을 그린, 이렇게 보면 멋대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어디 깨진 부분 없고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모래 속에서 캐어내었습니다. 이렇게 정원석이나 아니면 모래 수반 위에 올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무거워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요. 감상만 하고 돌아서 해야 되겠죠. 너무 무거워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뺨이라, 손뺨이 제가 22cm인가 23cm가 그렇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45가 훨씬 넘잖아요. 여기 옆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대단하죠. 이 청석 계열이 상당히 무거워요. 이런 모양입니다. 아, 그리고 그 옆에서 색대비가 아주 좋은 그 문양석처럼 보이지만 양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모습이 더 화려하고 예쁩니다. 아, 이 녀석도 덩치가, 보십시오. 크기가 한45 넘죠. 오늘 완전, 한번 보십시오. 색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 정원석으로 아주 끝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삼중색이에요. 삼중색. 아, 멋있네요. 좀 약간 제가 삐딱하게 세워놔서 그런데요. 수반 위에 올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세워볼게요. 반듯하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좀 반듯하게 섰죠. 이렇게. 아, 멋있습니다. 금강산 비경바위 같습니다. 거칠면서도 온화한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많은 것을 보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녀석은 황석이에요. 황석. 황석인데 변화가 조금 뭐가 있지만 그냥 감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이렇게 파가 났는데 뭐 그다지 문제 될 거는 없어요. 이미 수많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아, 볼수록 아름답네요. 거칠어 보이지만, 산돌처럼 거칠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만지보면 수많은 이미 되어 있어요. 수많은 이미 되어 있고. 아, 이 녀석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예쁘게 보이죠? 이런 계곡에서 이런 돌이 나온다는 게 여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르겠으면 다른 데도 이런 뭐 수석이 나오겠죠. 그런데 요 줄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수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번 여름에 홍수가 나가서 몰라보기 또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고. 그래서 더욱 좋게 보이고요. 여기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시설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수석이 보면 강질입니다. 강질. 그래서 제가 더욱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앞면을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 녀석도 어디 깨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모래 속에서 깼기 때문에 옆에 옆모습하고 다 보여드릴게요. 있습니다. 이렇게 모습 아주 멋있죠? 아 예뻐요. 도착한 지 30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보게 되네요. 그러면 또 어떤 수색이 있는지 또 한번 볼까요? 오늘 포도석도 봤지만 포도석이 변화가 좀 덜 먹었어요. 수만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쉽고요. 아, 저 녀석들은 다음에 기약을 하면서 오늘은 보기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보면 이렇게 경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뒷부분에 깨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 포도석도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잘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큰 바위도 약 한 1톤은 안 되겠네요. 1톤은 안 되겠지만 정원에 두면 멋지겠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오늘은 장화를 긴 장화를 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보면 거칠게 보이지만 수마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여기는 변화석, 힘줄석, 창석. 아, 한 번씩 또 호피석도 한번 보이거든요. 호피석도 가끔 보여요. 산지는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돌들이 많이 보여요. 이런 동물 종류. 근데 문양이 없어서 여기 있네요. 황석 보십시오. 황석도 나오는 거 그런 거죠. 황석. 황석이 얼마 멋있습니까? 아 정원 속으로 멋지겠죠.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연화석 멋진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 주먹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물고기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 이런 제비로 다니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도 추운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요. 또 여기서 또 올라가면 또 어떤 수색이 보일까 조마조마하는 그런 심정으로 천천히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손은 뭐 조금 시려워도 뭐 괜찮습니다. 네, 오늘 마치고 또 좋은 모습 있으면 구독님들에게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